자, 오늘은 인 라벤더로 갈란드를 만들어서요. 방향제처럼 우리 방문 앞에 걸어놓는 갈란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벤더, 인 라벤더가 굉장히 향기도 좋고요. 그 다음에 걸어놨을 때 컬러도 변색 없이 오래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말려두시면 겨울 이렇게 방문을 여닫거나 창문을 여닫거나 할 때 이동하면서 향이 계속 날 것 같아요. 그래서 라벤더를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갈란드기 때문에 아래쪽에 좀 길게 들어가는 아이도 이렇게 놔두고 길이를 여러 가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런 떨어진 잎도 코뿌리 주머니에다가 담아서 말리시면 좋은 향이 날 거예요. 그래서 형태를 보시고 이렇게 원래는 바인딩 묶는 지점에 제거를 해서 쓰지만 라벤더는 향이 좋아서 잎 제거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쓰도록 할게요. 아래쪽에 넣으시고 위쪽에도 이렇게 짧게 긴 거 짧은 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다발 잡듯이 이런 식으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레이스 리본으로요 뒤에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. 뒤에 걸어 줄 수 있는 고리를 하나 만들고 뒤쪽에 이렇게 대준 다음에요 양쪽으로 벌려서 앞에서 묶어줄 거예요. 말릴수록 이 꽃은 이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단단히 묶어주세요. 묶어주고 리본 만들어 줄게요. 그래도 이쪽은 한번 잘라야 되겠죠? 응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거꾸로 해서 매달아주시면 됩니다.